안녕하세요, 그리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꽤 장기간의 여행이라서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식물을 관리하고 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햇살도 너무 길게 들어오고 예뻐서 진짜 집에서 식물해도 충분히 좋은데 또 태국에는 더 예쁜 식물들도 많을 것 같으니 잘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남동향이라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요즘 가을이라서 엄청 건조해요. 지금 보시면은 습도도 50%? 그래서 물 마르는 속도도 엄청 빨라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10박 12일 여행을 다녀오고 그래서 한 6일 후에는 식친님이 제 찐친이자 식친인 부부가 와서 물을 한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정도를 얘네가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저면 간수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물 좋아하는 애들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뒀어요. 얘네들도 저면하는 애들은 이렇게 물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행잉 애들은 창문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물이 정말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햇빛에서 먼 쪽으로 내려놓고 물 주기 쉬우라고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물이 엄청 빨리 마르는 보스톤 고사리. 얘도 물을 잔뜩 담아놨어요. 이따가 나가기 전에 물을 더 채워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실장. 제가 메모까지 써놨어요. 전부 저면. 그래도 온실장 안에 들은 물은 빨리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cm 정도 저면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요즘 원래 실습에 있던 애들인데 너무 물이 빨리 마를까봐 안쓰리움들은 또 이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도 전부 다 저면. 그리고 밑에 그리고 원래 창가에서 키우고 있던 부장난들인데 얘네도 너무 빨리 말라서 다 말라버릴까봐 온실에 넣어놓고 분무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쪼꼬미들은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조명이랑 선풍기를 서큐를 맞춰놨어요. 선풍기를 미풍으로 돌려서 통풍도 해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물 떠오는 거 힘들까봐 식물방 애들 한 이 정도? 20리터 정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이미 받아놔서 이제 식친이 와서 물을 주면 됩니다. 행잉들을 다 빼놨더니 지금 창가가 아주 휑해요. 이거는 식친님 선물. 물 주는 거 너무 고마워서 알보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쪽 애들은 비교적 햇빛이 덜 들어서 물이 빨리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만 잔뜩 주고 이렇게 밑에까지 물이 흠뻑 넘치도록 다 이렇게 줬어요. 습도 유지도 되고 저면 간수처럼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는 물 안 줘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물을 줬는데 벌써 이렇게 물이 다 말랐거든요? 여기까지 채워놨었는데? 여기 밑에 애들도 전부 다 저면. 물을 잔뜩 채워놨어요.
거의 뭐 물에 잠긴 수준으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여기는 거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잉들은 내려서 햇빛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내려놨고요. 다 이렇게 물 흥건히 줬습니다. 얘도 물 너무 먹어서 이 안에 물 잔뜩 넣어놨어요. 이 물돼지. 이렇게 잎이 얇은 애들은 물을 하루만 말려도 진짜 바로 죽더라고요. 소코라코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이렇게 물에 담가놨고요. 그리고 햇빛에서 너무 가까우면 애들이 흙이 금방 마르니까 햇빛에서 조금씩 띄워놨고, 아프리카 식물들도 원래 창가에서 달달 구웠는데 물이 너무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서 얘네도 띄워놨습니다. 폴리안이랑 이렇게 소코라코, 올리브 나무. 얘네들도 물 말리면 진짜 큰일 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담궈놨어요. 이 정도면 일주일 버티지 않을까요? 물 더 줘야겠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가 10박 12일 여행 후에 다시 와서 애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일 만에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잘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6일 전에 식친님이 물도 다 주고 가가지고 뭐 하얗진 거 빼고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난들도 다 건강하고 배고들도 잘 있고요. 얘 너무 더워가지고 녹았나 보다.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얘도 좀 녹았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거리대에 있던 애들도 멀쩡하고, 그리고 이 조그만 애들은 진짜 물 빨리 마르려가지고 걱정했는데 방문을 닫고 나갔더니 괜찮네요. 얘는 바로 물 줘야겠다. 지금 얘는 축 처졌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축 처진 상태고. 다음에 얘도 물 그대로 있네. 생각보다 문을 닫아놓으니까 괜찮구나. 모니토라는 하엽이 3개나 졌네요. 그리고 어떡해. 곰팡이가 생겼네. 큰일 났다. 장마철에도 안 생겼던 곰팡이가 지금 생겼어요. 문을 너무 닫아줬나 보다. 무모니도 잘 있고 알보도 신엽을 잘 펼쳐줬습니다. 다 건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그 많던 물이 다 말랐고요. 마큘라타도 엄청 많이 컸네. 얘도 신엽이 나왔고요. 스킨답서스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고 이쪽 애들 호야도 다 물도 젖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식물은 강하다. 습도만 유지를 잘 해주면 괜찮습니다. 얘도 엄청 자랐네. 식물은 다 건강하고요. 곰팡이만 잘 닦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애들도 잘 있어요. 거의 뭐 정글이네. 몬스테라도 잘 있고. 다만 매니딜라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잎을 엄청 많이 떨궜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아프리카 식물들도. 얘 무슨 엄청 컸네. 엄청 폭풍 성장을 한 상태고요. 우리 집 여인초 새순을 엄청 많이 맺었네. 그리고 얘네 물이 엄청 잘 마르는 애들이라 걱정했는데 폭풍 성장에 있는데요?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난리가 났네. 올리브가 엄청 많이 컸다. 원래 이렇게 삐죽한 잎이 없었거든요. 다 가지치기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얘네 물돼지들 먼저 물 주고. 퍼플 프린스도 완전 다 말랐어요, 잎이. 그래서 얘네는 지금 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